어떤 왕이 하인들을 위해 만찬을 베풀겠다고 했다. 그러나 만찬이 열리는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다. 현명한 하인은 임금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언제라도 열릴 거야. 그 만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만반한 준비를 해야지. 이렇게 생각하고 궁전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. 그러나 어리석은 하인은 만찬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테니 아직도 시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하여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다. 만찬이 열렸을 때 현명한 하인은 곧 참석하여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지만 어리석은 하인은 만찬에 참석하지도 못했다. 여러분들도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른다. 하나님으로부터 만찬에 초대받았을 때 당황하지 말고 참석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하여야 한다. 오늘의 교훈.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하자. 무슨 준비? 저도 천국 갈 준비? 모르겠어요. 착한 일? 예수님 믿기. 잘 모르겠어요. 참, 천국을 약속받은 건 감사한 일이야, 그치? 그냥.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